CME와 함께하는 해외 선물 온라인 교육. 5월 첫 거래 고객이라면 7만 원 상당의 온라인 교육이 무료.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일 특징 주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기업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네. 시간이죠.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매도가 있었는데요. 네이버하고 SK하이닉스를 많이 팔았네요. 네이버 16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 1560억 삼성전자 우선주도 팔았고 한진칼 카카오 이렇게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기의 이전이 언택트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아차도 많이 샀네요. 더존비즈원 그리고 하나금융지주와 삼성바이오로직 이렇게 매매가 있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좀 팔았고 매수한 것은 네이버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KTNG 이렇게 매수는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수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HLB, 에코프로비엠, SK바이오랜드 이거 결국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고 시젠을 좀 팔았네요. 시젠을 국내 기관은 메디톡스를 순매수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매한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이거 코스닥 기업인데요. 그리고 기아차와 하나금융지주, HLB, 현대차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네. 셀트리온 제약은 479억, 기아차 445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285억, HLB 264억, 그리고 현대차가 258억의 순매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현대차 왜 샀을까요? 일단 주가의 변화는 없어요. 한 두 달 정도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개를 들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더 붙어야 되겠군요. 좀 거래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현대차의 움직임이고요. 자, HLB. HLB는 야, 여기 재밌네요. 그렇죠? 양산 만들고 쉬고. 양산 만들고 쉬고. 또 양산을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쳐올리는지 또 음선을 내리고 쉴 건지는 아무래도 거래가 관건이 되겠네요. 여기 재밌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121선에 터치를 했군요. 121을 뚫으려면 여기도 이제 거래가 붙어야 됩니다. 다 이제 그 과제가 거래가 붙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군요. 기아차도 120일까지 왔어요. 120일까지 왔는데 여기도 한 번 더 올리려면은 여기도 거래가 붙어야 돼요. 근데 주가 움직임은 저점을 높이고 있어서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죠. 일단 두 달 전에 그렇죠? 강하게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한 번 더 밀어 올렸는데 전고점을 뭐 곧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거래 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군요. 그 밖에 파미셀과 네이버, SK하이닉스,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야 이게 뭡니까? 빅텍이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4480원짜리가 거래대금 1위였다면 얼마나 돌린 겁니까? 아 정말 뺑뺑이. 예.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시젠, 메디톡스, 서울바이오시스, KNN 이런 종목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매기의 이전이 빠르게 종목 간 진행되고 있다는 거 네. 이 수급 상황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키움 모닝 노트 이어가겠습니다.